잠자리에는 큰 관심은 없어. 쉽게 말하면 성욕은 별로야. 근데 우리 신랑하고 하든지 내 아내하고 하든지 뭐 잠자리를 했을 때, 이거 나쁜 손이 될 뻔했네 아주. 그렇게 했을 때, 아 좋아. 그것 때문에 아무리 짓듣고 살아도 괜찮은 거지. 그죠?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긴 거예요. 아,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야. 아 진짜. 실제로 이렇게 남녀 두 분이 와서 네. 궁합 좀 많이 보죠. 좀 보시는 많이 봐요. 분이 많이 있으시죠. 아, 네. 근데 천생연분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. 하는 거예요. 각자 어쨌든 다 다른 집에서 태어났고 그 운의 흐름이 항상 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운의 흐름이 비슷하게 맞아갈 때 그 네. 사람을 만났다면 괜찮겠죠. 근데 이렇게 만났다 하더라도 운의 돌아가는 시기가 가까울 때에도 같이 비슷하게 돌 때가 있고 네. 멀리서 같은 방향에서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점수로 매긴다 그러면 네. 100%는 없어요. 네. 완벽히 맞는 사람은 없고 네. 그건 인간의 노력이에요. 부부 간의 궁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소궁합? 네. 소궁합도 봐줘요. 근데 저 궁금한 게요. 일단은 정의 자체가 소궁합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진짜 이것도 하나의 궁합인가요? 그러면? 그죠. 자기의 성욕도 포함이 돼 있어요. 부부 지간에도 속궁합이 있어요.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기본은요. 저는 생각하기에 부부 지간의 사랑이에요. 사랑이 먼저고 네.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실전이잖아요. 실전. 실전인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잠자리에는 큰 관심은 없어. 쉽게 말하면 성욕은 별로야. 근데 우리 신랑하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남편이 내 아내하고 하든지 뭐 잠자리를 했을 때 이거 나쁜 손이 될 뻔했네 아주. 그렇게 했을 때 네. 아 좋아. 그것 때문에 아무리 짓듣고 살아도 괜찮은 거지. 그죠?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긴 거예요. 아...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. 아 진짜? 그럼 오히려 진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안 맞는 사람도 있죠. 혹시 그러면은 궁합이... 선생님은 단편할 수 있어요. 무당이잖아요. 고쳐줄 수 있어요? 그렇죠. 어떻게 고쳐주는 거예요? 물의 기운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워져요. 물. 나의 사주에 물의 기운을 좀 많아주면 이게 부드러워져요. 유해진다고.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. 아예 그거 하고. 그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. 그렇죠. 내 기운이 그게 모자라는 거니까. 근데 내 사주 안에 네. 물이 많아. 네. 근데 안 돼요. 잘 안 돼요. 뭐 그렇게 하면. 그 물이라는 게 있지만 물을 제어하는 게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네.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점을 볼 때 그 부분만큼은 사주를 굳이 안 풀어도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한 분이 왔어. 그러면 일단은 궁합을 봐. 부부니까 보는데 그래도 잠자리는 맞겠구먼.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. 해줘서 그렇게 일단은 봐요. 보는데 나중에 뭔가가 이제 더 깊게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. 이제 사주를 펼쳐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. 맞으시겠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죠. 설명 보충을 해드리는 거죠. 그 연인 사이끼리도 또 오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속궁합에 관한 것만큼은 한 사람이 왔을 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. 그죠. 둘이 같이 왔을 때는 잘 안 물어. 묻는데 왔을 때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막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뭐 괜찮아요? 그러면 아니 잠자리는 침대에서는 괜찮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. 그러면 네 이렇게 하긴 해요. 하는데 어쨌든 그 속궁합이라는 거는 존재를 해요.